아, 혹시 윤상현 의원님 아니신가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PD수첩입니다. 예. 저희 몇 번 연락드렸었는데, 예.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있어갖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제가 뭘 다녀왔는데 여기까지 틀렸고요. 아, 저희가 유성공 씨하고. 아니, 제가요. 네. 다음에 저기 연락을 드릴게요. 그건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거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쓴 거죠. 안상수 전 인천시의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일입니다. 안상수가 아무리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강하다 하더라도 안상수라는 대물이 왔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가냐에 따라서 판은 끝나요. 게임은. 근데 안상수라는 분이 흡입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당시 유상봉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들 유 씨를 통해 안상수 진정서를 요구하자 2008년부터 안상수 측에 수차례 거액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적경으로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안상수 씨가 그걸로 이제 전략공천을 받아서 그걸로 국회의원을 나오게 됐다고 안상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이제 윤 의원님께서 써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정서를 써서 보냈지만 윤상현 의원의 요청으로 고소장으로 바꿨고 아들을 통해 4월 2일 검찰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안상수 시장 시절 개발 호재였던 인천 송도 5709의 건설 현장 식당 수주를 위해 유상봉 씨가 약 20억 원을 안상수 전 시장 측근에게 입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학금 명분으로 돈을 건넨 정황 등 고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2009년 11월 유상봉 씨는 해당 현장 식당을 수주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의장은 유상봉 씨의 고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해주기로 했다는 거지? 송도 테마파크 건설 현장에 한바 수주로. 한바 해주고 그러는 거를 그걸 약속을 그 계약서로 하고 그러나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뭐 자기 조카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가 보면 정말 팩트에 의거해서 이제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랑은 관계도 없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뭐 거래가 있었어도 그 자체가 범죄 구성이 안 된다 해서 불기소가 됐고 나는 내사 종결이 된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뭐 우리가 영향력 행사를 할 상황도 아니긴 했지만 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야. 유상봉 씨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안 전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2017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험이 실린 걸 다시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그건 써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거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3월 말 4월 초. 윤상현 의원 측은 지지율이 앞서긴 했지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기업 8번 윤상현 건설로 아들 유 씨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파일에는 안상수 전 시장 고소장이 선거에 이용된 정황이 엿보입니다. 안상수는 중간에 네? 어제 한나라당 공천이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 안상수를 끌어내리려고 계속 하다가 안상수 자료를 아버님이 다 보냈잖아. 그것으로 이제 뭐 윤상현 의원 쪽에서 예, 딜을 하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밤새 있었어요. 뭐 그 자료 같은 거 주고 기자들 만나고. 윤상현 의원이 될 것도 같아. 될 것 같아. 예. 걔는 예. 사실 아버지 뭐 공로도 있는 거죠. 신문에 7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당시 안상수 관련 기사가 인천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유상봉 씨가 쓴 고소장 내용이 인용된 기사들이었습니다. 갓
같은 시기 안상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며 부정적인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이거는 유상봉이가 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한테 무슨 사전에 공갈친 것도 없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제 실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이익은 윤상현 측에서 이익을 보는 거지. 그래서 윤상현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지. 제 진정서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이 이제 또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진짜로 진심으로 미안한 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유상봉 씨는 처벌을 각오하고 윤상현 의원과의 거래를 폭로했습니다. 윤 의원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윤상현 의원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었다면 뭐 공직선거법으로 결국에는 처벌을 받고 또 그게 만약 허위 내용에 고소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상봉하고 그런 거래를 하고 그 사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의 없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의원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선거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날 윤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에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입장, 그리고 건설 현장 식당 이권을 준 사실에 대한 질문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주관한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두문불출이신 상황이잖아요. 국회의원이신데. 유튜브나 이런 데도 나오셨잖아요. 특보님. 네. 계속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있으니까. 윤상현 의원을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건 주말 윤 의원의 집 앞이었습니다. 혹시 윤상현 의원님 아니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PD수첩입니다. 예예. 저희 몇 번 연락드렸었는데 예예. 직무님들께 몇 가지 있어갖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제가 뭘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 저희가 유상봉 씨하고 아니 제가요? 다음에 저기 연락을 드릴게요. 저희 공문도 여러 번 보냈었는데 질문지도 보내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상봉 씨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윤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팩스입니다. PD수첩의 촬영이 악의적 모욕 영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